우리에게 만약에 컷오프 시간이 3시간 30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달리기 시간 1시간 4분. 그럼 6페이스대로는 해야 되네. 그렇지. 6분 페이스 뛰면 컷오프 시간은 안 넘어가는 거죠. 페이스 좋아. 지금 5분 30초 페이스예요. 대박. 지금 허벅지에 내 말을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왔어. 그럼 좋은 거네. 말 많이 하지 말고 꼭 조절해. 포기? 무서운 소리예요. 포기할 거면 얘기해. 엔딩이 정해져 있어. 오케이. 우리는 완주다. 오이. 포기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건 없어! 오케이. 이런 말은 더 포기 안 해, 선수들이. 그럼 포기 안 해. 6분 10초 페이스. 좋다, 페이스. 6분 페이스. 컷오프가 3시간 반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 넘어졌다고 말 안 해서. 쌤, 빨리 유현이 할 수 있죠?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무릎 안 좋아? 넘어진 게 너무 아파요, 언니. 천천히 넘어. 완주 잘했네요. 오케이. 근데 멋있구만. 오케이, 달리기 리듬 너무 좋다. 본인이 이 페이스로 세 바퀴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네. 아, 이렇게 한 바퀴가 2.5구나. 괜찮아.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 바퀴 반 남았다. 쉴 수 있다. 들어가려나? 아, 김유희! 아, 김유희! 뛰어가자, 뛰어가자. 조연아, 마지막 바퀴 하지, 너. 파이팅! 아, 발만 너무 아파.
한 바퀴 나왔어요? 네. 컨디션 어때요?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아, 모르겠어. 아, 끔찍해. 빨리 뛰고 가자래. 하기 싫어. 다시 우리 아까 했던 거. 근데 저 계속 two, 계속 one, 그 리듬으로 two, 뛰었어요. 진짜. 둘, 셋, 넷, 원, 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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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셋, 넷, 하, 둘, 셋, 그래, 넷, 굿. 한 바퀴. 굿. 한 바퀴 하면 이제 철인 3종 완주다 오늘. 이제 지금 마지막 바퀴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할 수 있어. 한 바퀴만. 그렇지. 이제 2.5 나왔어. 2.5. 굿. 본인이 어찌됐건 사이클에서 까먹는 거를 수영하고 달리기에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리기 때 좀 더 집중해서 쉐이프. 너무 좋아. 아, 이제 가면은 나머지밖에 없어. 가면 끝이야. 괜찮아, 이거는 뼈가 아니야. 할 수 있어. 한 더 가면 돼.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열심히 진짜 많이 했으니까 컷오프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었어. 안에는 들어오고 싶다. 근데 내가 그치, 약체인 내가 약간 그래도 빨리 들어왔구나. 힘들긴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되고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동영, 오늘 하고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와, 잘했어요. 우와, 이거 우와, 오. 삼척에서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고생했어요. 가져도 되는 거야? 내 첫 철인 3종 메달. 와, 진짜 힘들다. 아. 이제 마지막 오르막이다. 마지막 오르막. 저 멀리 결심탑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 자세가 10km 내내 일정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 500m. 이제 500m 나왔어, 500m. 다 왔어, 다 왔어. 자, 이제 피니시 라인 보인다.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오케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세레모니 하면서 들어가, 세레모니.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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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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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지 않다. 와 진짜 쉽지 않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야 언니 진짜 빠르다. 와, 진짜. 자전거에서 격차가 그렇게 났는데. 와 이게 언니. 진짜.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주신아야.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6분 10초. 와 갑시다. 태현 씨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늦게 와서. 절대. 포기한 날짜. 나는 포기하지. 아 너무 늦게 와서 집에 간 줄 알았어. 마지막. 오케이. 이거 한 바퀴 남았는데 포기할 리가 없지.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 마지막 바퀴야 물어보는 건데 혹시 포기? 아니. 아니야. 엔딩이 정해져 있다고 몇 번 얘기해. 오케이. 밤 돼가지고 가로등 켜져 있다 이제.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뛴다. 자, 와 대낮에. 대낮에 뛰어가지고 밤에 달리기까지 하다니. 존경합니다, 철인들. 아니죠, 지금 4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뭐 포기야? 포기? 그냥 포기하는 소리 났어. 아니야, 도약하는 소리. 아, 오케이. 6분 30초. 좀만 더 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다리야. 다리야, 도와줘. 하나 도와줘. 전체 시간 어떻게 될까? 아니, 이렇게 사이클 달리기 잘하는데 수영에서 컷오프 돼서 못하면 억울해. 그치? 네.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진짜, 너 내가 억울할 거야. 내가 억울해. 선수들은 170 넘어서 계속 뛴다 하더라고. 선수처럼 하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이 국가대표 선수처럼. 마지막 선수 케어하러 왔습니다. 대박. 네. 그렇지. 안정 찾고, 내리막 내려가면서 팔 한번 털어주고. 네. 마지막 반바퀴도 안 남았어. 오케이. 미쳤다. 내가 소름 끼쳐. 내가 소름이 끼쳐. 민우야, 초반주야. 네. 그러니까요. 일단 수영을 한 시간에 했다는 거에 난 진짜. 미쳤다, 진짜. 닥터야, 봐봐. 대박인 거야. 홍민호 코치님이 저를 보고 너무 행복해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성장한 거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제가 갑자기 막 힘이 솟으면서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케이! 엄청 기뻤어요. 여유 있네, 여유 있어! 야, 지금 4분 50초야. 와, 600m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 지옥이다, 지옥. 그 지옥을 해내고 있어, 서현이가. 여기 보인다, 이제 결승탑 보인다. 보인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왜 이래? 한 발 왜 이래? 스파트 왜 이래?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전혀 질 줄 알 거야. 왜? 마지막 갑자기 저렇게 질 줄. 와, 마지막 스파트 대박이다.
와, 마지막에 결정적인 진짜 대박. 와. 와. 대박이다. 수고했어. 아, 나도 힘들어. 수고했어. 아, 야,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아, 우리도 힘들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진짜. 아, 너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사실 완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20%도 없었어요. 철인 3종 경기 제가 이렇게 상상으로만 했을 때는 이거 3회를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수영에서 나와서 그 다음 거를 못 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이클을 타고 나가니까 또 쭉쭉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데 운동화 갈아 신으니까 또 날개 달린 것처럼 또 막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 또 막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사실 오늘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40km 타면서 안 넘어지는 거였어요. 처음 가는 길을 사고 안 나고 안 넘어지고 탔던 거에 저는 사실 조금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신났어요. 제가 이 40km에 처음으로 해본 거니까. 오늘 완주를 했지만 기록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딱 정말 이 규정 3시간 30분 안에 딱 들어와서 정말 멋진 엔딩을 하고 싶어요. 일단 본대회가 17일 후다 보니까 러닝이 저는 항상 제일 힘든데 그 힘듦을 버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러닝 훈련을 하는 거거든. 컷오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러닝이 고강도 훈련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전 수영 사이클을 바짝 더 올려야 돼요. 일단 그걸 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달리긴 걸어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앞을 바짝 당기고 진짜 그 정도 바짝 당기고 지금부터는 진짜 통영을 위해서 통영만을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겠다. 다 모두 네 명이 완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17일이 남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죠. 자, 언니. 어, 뭐야? 완주 메달 받았어. 우와! 빨아서 오실게요. 언니, 완주 메달. 메달 있어,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이게 완주 올게. 나 메달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관장님도 받아야 돼요. 저도 주세요. 저도 진짜 첫 완주예요. 뭐야? 저도 공식 완주인데, 그러면.